제 이름은 법정 스님입니다. 법정 큰 스님이 아니에요. 분명히 알아두십시오. 언제고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길, 그 외로운 길에 의자 하나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벚꽃이 벚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조그만했는데 활짝 피어 있더라니까. 그러니까 아주 정답더라고. 아이고, 이 벚꽃이 나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. 흙탕물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이 간소하고 단순한 수행자의 삶은 그대로 글이 되었습니다. 버리고 다 떠난 게 아니라 다 죽어 가셨죠. 살아서는 그 삶에 철저했고, 죽음 앞에선 그 죽음에 철저했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. 그 환한 매화꽃 아래 법정이 있습니다.